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 동생 박일영 전 유경재단 이사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. 박근영 전 이사장은 20일 오전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다. 이 기자회견은 신한반도당 총재 신재훈 주최로 열렸다.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박 전 이사장은 과거의 낡은 인연과 인물 중심에 의한 지역 개파 정치를 청산하고 사회체계와 정책 중심의 질서를 획기적으로 전환할 것, 이 위기의 근본 원인을 치유할 수 있는 해법을 출마 선언과 함께 선포한다라고 선언했다. 현 대한민국의 정치제도와 종교적 가치의 새로운 틀을 바꾸는 패러다임 재창조와 국민의식의 선진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한 박 전 이사장은 주요 공약까지 발표했다. 새 가치관 창출, 개헌, 분권형 대통령제, 소득 불평등 해소, 주요 분야 50% 공영화, 창조적 정도 체제 확립 등이다.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현장 사진을 보면 박근영 전 이사장은 축하 꽃다발을 받고 환하게 웃었고 카메라를 향해 승리의 비포즈를 취하기도 했다. 도혜민 에디터, 하이민 두의 퍼프 포스트, 케이아.